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밤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덴트롱이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예쁜 덴트롱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덴트롱인데요. 제가 밤에 깜빡 물을 주고 우리 아이들을 들여놓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덴트롱들이 이렇게 된 아이들이 많아요. 우쪽에는 거의 이렇게 많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답니다. 덴트롱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덴트롱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덴트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덴트롱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덴트롱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깔끔한 예쁜 아이 말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덴트롱 가격 오늘 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후쿠샤입니다. 하이트 핑크 후쿠샤도 2,000원에 판매한답니다. 하이트 핑크 후쿠샤 꽃은 원래는 이렇게 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이트 핑크 후쿠샤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이 아이들 다 건강한 아이들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다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도 역시나 제가 야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물을 주고 밖에서 추운 날 놔두었더니 이렇게 꽃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이트 핑크 후쿠샤 가격도 2,000원입니다. 하이트 핑크 후쿠샤 가격도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우리 아이들 애니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시다 3,000원이랍니다. 역시나 애니시다도 제가 이렇게 물 주고 밖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애니시다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두개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청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 지금 이렇게 청보라색 꽃을 보여주는 아메리칸 블루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지금 현재 두개 있습니다. 먼저 보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에렌지움이랍니다. 청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에렌지움은 7,000원씩이랍니다. 에렌지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렌지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보라색 꽃이 너무나 예쁜 에렌지움 야생이랍니다.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는 오공고카입니다. 오공고카 2,800원씩입니다. 오공고카 가격은 2,800원이신데 오공국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공국화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오공국화랍니다. 이렇게 약간 국화꽃처럼 생겼는데요. 개석꽃이 피어주는 아이랍니다. 오공국화 2,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구문초입니다. 구문초 가격은 7,000원씩이랍니다. 구문초 가격 7,000원씩이랍니다. 모기 퇴치 식물로 심어도 좋고 다른 벌레 퇴치 식물로 심어도 좋은 구문초 7,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마가렛이랍니다. 마가렛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동일합니다. 두 종류 다. 마가렛 가격은 8,000원씩이랍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두개 남아있는데 빨간 마가렛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아이들은 노란 마가렛이라고 부른답니다. 두개 있습니다. 마가렛 8,000원씩이랍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 두개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노란 마가렛은 네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둘다 똑같이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에렌지움입니다. 제가 밖에 내놨는데 에렌지움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아주 뭐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에렌지움 6,000원씩이랍니다. 에렌지움 이렇게 큽니다. 에렌지움. 에렌지움입니다. 조금 전에 보인 509 국화 같은 경우하고 에렌지움하고 꽃이 약간 틀리답니다.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렌지움 꽃은 이렇게 심없이 많고 사랑초꽃하고 약간 비슷하고요. 우리 여기 아이는 오공국화 같은 경우는 또 꽃이 좀더 뚜렷한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흡사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렌지움 가격은 6,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늬 청화국이랍니다. 무늬 청화국
무늬청아국이랍니다. 무늬청아국 2,800원씩이랍니다. 지금 무늬청아국은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꽃이 청색꽃이 여기서 올라온답니다. 지금 꽃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꽃이 청색꽃이랍니다. 그래서 무늬청아국이라고 부른답니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메발톱이랍니다. 보라 메발톱 가격은 3,800원씩이랍니다. 보라 메발톱은 야생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금세 지고 또그 옆에서 꽃이 금세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보라 메발톱 참 예쁘죠. 이 꽃이 오래가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또 금세 금세 밑에서 올라온답니다. 3,800원이랍니다. 보라 메발톱 보여드릴까요? 보라 메발톱. 지금 우리 아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도요, 내리나 모레면 또 져버린답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또 꽃이 핀답니다. 보라 메발톱 3,800원씩이랍니다. 보라 메발톱 가격은 3,800원씩입니다. 그리고 황금 새덤입니다. 황금 새덤 2,800원씩이랍니다. 겨울 정원에서도 너무나 예쁘게 황금 새덤은 겨울 정원에서도 황금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정원에서도 예쁘고요. 화분에 하나씩 심어도 예쁘답니다. 황금 새덤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머루입니다. 대머루 화이트 대머루랍니다. 화이트 대머루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이트 대머루 6,000원씩이랍니다. 화이트 대머루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아직 꽃이 많이 안 피었고 꽃멍울이만 머금고 있는 만데빌라 가격은 3,800원씩입니다. 만데빌라입니다. 만데빌라 꽃이 올라오면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만데빌라는 얼똥이 안된 아이랍니다. 만데빌라 가격은 3,8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 노벨리아 하나 남았고요. 하이트 노벨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하이트 노벨리아 의외로 매력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하이트 노벨리아이답니다. 힘있게 옆으로 축축축축축 뻗어가는 게참 예뻐요. 꽃들이 다 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노벨리아 꽃은 계속 피지 않나요? 근데 노벨리아는 야생이 안 됩니다. 노벨리아 10,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빨간색 달리아 9,000원씩이랍니다. 달리아 빨간색 달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달리아 9,000원씩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들 꽃을 따지면 가을까지도 꽃을 볼수 있는 아이랍니다. 달리아 9,000원씩이랍니다. 그럴 겁니다. 병설입니다. 병설 4,500원씩이랍니다. 병설 꽃은 우리 아이들 분이 심는 솔 있죠? 솔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꽃이. 근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병설은 4,500원입니다. 그런데 병설은 노지 월동은 잘안 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만 병설은 노지 월동이 된답니다. 4,500원씩이랍니다. 병설꽃 정말 예뻐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시면 정말 예뻐요. 4,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 네드키스 베고니아 9,000원이랍니다. 네들키스 베고니아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이 아이는 꽃보다 입이 더 예쁜 아이죠. 네들키스 베고니아입니다.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수국이랍니다. 꽃대가 두대 있는 예쁜 장미수국. 하나는 피어 있고 안 피어 있고 이쪽도 하나는 피어 있고 이쪽도 하나는 안 피어 있습니다. 꽃대가 두 대씩 있는 예쁜 장미수국 14,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대가 일곱 개 있는 아이 신품. 야, 너무 예뻐요. 신품. 장미수국하고는 또 다른 장미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32,000원이랍니다. 꽃대가 7개가 있어요. 이 아이 선물 받으면 너무 좋겠죠? 32,000원이랍니다. 장미수국. 이 아이도 꽃대 7대입니다. 장미수국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꽃들이 떨어지고 다시 꽃이 우로 계속 올라가면서 피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가격은 야생입니다. 디기탈리스 가격은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아기 별꽃이랍니다. 아기 별꽃. 아기 별꽃이랍니다. 근데 아기 별꽃 꽃이 어떻게 피냐면요. 정말 조그만하게 이렇게 아기 별처럼 꽃이 피는데요. 지피식물로 심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이 빨리빨리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 별꽃 가격은 3,500원씩이랍니다. 아기 별꽃 가격 3,500원씩이랍니다. 우리 이 아이는 양꼬리입니다. 양꼬리. 양의 꼬리처럼 꽃들이 올라온다 해서 양꼬리라고 합니다. 양꼬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양의 꼬리처럼 생겼는지요. 뒤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양꼬리 지금 이렇게 생겼답니다. 양의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온다 해서 양꼬리라고 한답니다. 양꼬리 가격은 7,000원씩이랍니다. 양꼬리 가격 7,000원씩이랍니다. 양꼬리 가격은 7,000원씩이랍니다.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는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 여우꼬리는 8,000원씩이랍니다. 여우꼬리 하나 남았습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도부추입니다. 너도부추. 너도부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입니다. 너도부추, 아니, 너도부추 2,500원이랍니다. 너도부추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꽃이 지금 떨어지고 다시 꽃이, 새로운 꽃이 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너도부추는 계속 꽃을 피기 때문에 꽃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라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라늄. 제라늄 가격은 5,000원씩이랍니다. 제라늄 이렇게 있습니다. 오렌지색, 핑크색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닭간의 페랭이입니다. 닭간의 페랭이. 닭간의 페랭이 3,000원씩이랍니다. 닭간의 페랭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닭간의 페랭이도 꼭 아기 별꽃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닭간의 페랭이. 이름이 닭간의 페랭이랍니다.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아이 3,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 야생이랍니다.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 가격은 9,000원씩이랍니다. 금화. 금화 꽃은 이렇게 지금 핀답니다. 이 아이는 뚜렷하죠. 아까 오금국하고 또 다르죠. 금화입니다.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비비추 가격은 8,000원씩이랍니다. 비비추 가격은 8,000원씩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피아입니다. 구피아 가격은 3,000원씩이랍니다. 구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사계국이랍니다. 사계국. 사계국이랍니다. 계속 꽃을 보여주는 사계국은 3,000원씩이랍니다. 사계국. 사교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아이는 황금접합입니다. 가을정원에서 삼색 황금접합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상상외로 멋있다고 보시면 돼요. 황금접합 9,000원씩입니다. 황금접합 9,000원씩이랍니다. 줄무릎입니다. 줄무릎 3,800원씩이랍니다. 줄무릎 날이 다르게 꺼가는 줄무릎 이렇게 생겼습니다. 3,8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은사철입니다. 은사철. 사철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금사철, 은사철 있는데요. 은사철 가격은 3,800원씩입니다. 은사철. 은사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은사철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꽃이 있는 것 같아요. 3,800원씩이랍니다. 황금사철은 2,800원이랍니다. 황금사철 2,800원씩입니다. 황금사철은 황금사 울타리형으로나 눈꽃 은사철이나 황금사철은 울타리형으로 심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사철 2,800원씩이랍니다. 덩쿨자스민이랍니다. 덩쿨 자스민,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덩쿨 자스민,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고, 야생으로도 키울 수 있는 덩쿨 자스민, 2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황허접이랍니다. 아직 꽃이 안 피고 있는데, 꽃이 피면, 이 아이 계속 꽃을 피고 지고 하는 아이랍니다.
항허접입니다. 항허접인데 노란색 꽃을 피워주는데 아직 꽃이 안 피어서 보여주기는 아쉽긴 합니다. 항허접 26,000원씩이랍니다. 항허접 2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콩고입니다. 콩고 공기정화식물 콩고 9,000원씩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콩고는 9,000원씩입니다. 공기정화식물 콩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9,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지은아입니다. 지은아입니다. 꽃은 야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지은아 야생이랍니다. 지은아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지은아는 좀 큽니다. 그 지은아 한번 꽃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지은아 꽃 활짝 피면 나무가 크면 정말 멋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붉은 인동초입니다. 붉은 인동초 11,000원이랍니다. 붉은 인동초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붓꽃입니다. 붓꽃 지금은 꽃이 없지만 꽃이 피고 졌던 아이들입니다. 2,800원이랍니다. 체리 세이지입니다. 체리 세이지 2,800원입니다. 체리 세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2,800원입니다. 청의아리입니다. 청의아리 청색 의아리입니다. 청색 의아리 28,000원이랍니다. 청색 의아리 28,000원이랍니다. 최고급 덩쿨 장미 42,000원입니다. 최고급 덩쿨 장미입니다. 굉장히 예쁜 장미랍니다. 42,000원이랍니다. 향 베고니아 향기가 있는 베고니아 향 베고니아입니다. 12,000원입니다. 향 베고니아 그리고 핑크 가오라입니다. 핑크 가오라 2,800원씩이랍니다. 핑크색 가오라꽃 바늘꽃이라고도 부릅니다. 핑크색 가오라는 2,8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중아주가. 중아주가랍니다. 이렇게 큰 중아주가. 겨울 정원에서도 아주가는 약간의 이런 색, 자주색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뻐요. 겨울 정원에까지도 예쁜 아주가 7,000원이랍니다. 중아주가입니다. 그리고 카라입니다. 카라 보라색 카라 하나 남았습니다. 보라색 카라 13,000원입니다. 먼저 오신 분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캄파놀라 7,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캄파놀라 하이트 캄파놀라는 꽃을 따주면 계속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하이트 캄파놀라 겹꽃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캄파놀라입니다. 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스파트 필름 7,500원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스파트 필름입니다. 공기정화식물 스파트 필름. 공기정화식물 스파트 필름 7,500원입니다. 7,500원입니다. 연인초입니다. 연인초.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인초. 멋있습니다. 연인초 9,500원씩이랍니다. 연인초 가격은 아니 연인초는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는 스노우 사파이어입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4,500원씩이랍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4,500원씩이랍니다. 스노우 사파이어. 그리고 우리 아이 피라칸사스입니다. 피라칸사스 빨간색 열매를 달고 있는 피라칸사스 32,000원이랍니다. 피라칸사스 한번 봐보실까요? 피라칸사스 이런 목대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아이들 피라칸사스 가격은 35,000원이랍니다. 이 아이가 빨간 열매가 열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피라칸사스 32,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제가 미리 빼놓았습니다. 황금 오렌지 난이랍니다. 황금 오렌지 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습은 황금 오렌지 난 뒷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렌지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황금 오렌지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금 오렌지 난 가격은 18,000원입니다. 황금 오렌지 난 가격 18,000원이랍니다.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샬롯이랍니다. 샬롯. 우리 샬롯 가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샬롯 송꽃은 이 꽃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000원이랍니다. 샬롯. 샬롯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샬롯입니다. 샬롯. 너무 예쁘죠? 저는 살로꽃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 골드입니다. 화이트 골드. 아, 예쁘죠? 이 아이가 화이트 골드 쌍대입니다. 화이트 골드 쌍대. 화이트 골드 쌍대 가격은 13,000원입니다. 화이트 골드 쌍대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샬롯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황금 오렌지 야이 황금 오렌지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이 보시면 두개 남았습니다. 카틀레아입니다. 카틀레아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12,000원입니다. 카틀레아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가 있는 막실라리아입니다. 무늬가 있는 막실라리아. 무늬가 있는 막실라리아 가격은 14,000원이랍니다. 무늬가 있는 막실라리아.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어요. 무늬가 들어있는 막실라리아 향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향기가 오래 갑니다. 무늬가 있는 막실라리아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있는 아이 이긴 이이 7,000원이랍니다. 한개 있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골드도 에데 하이트 골드 에데 한개 있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1,000원입니다. 11,000원 에데입니다. 우리 아이들 11,000원 에데 7,000원씩이랍니다. 야생화 꽃님들 5월 3일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하실 때는 택배비와 함께 가격과 함께 계산해서 주문해 주시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꽃 주문하실 전화번호는 6284-8558번입니다.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네드키스 베고니아 9,000원. 2대 장미수국 14,000원. 7대 장미수국 32,000원. 병설 4,500원. 달리아 9,000원. 여우꼬리 8,000원. 노벨리아 10,000원. 만데빌라 3,800원. 데모로 6,000원. 황금세덤 2,800원, 보라메발톱 3,800원, 청아국 2,800원, 에렌지움 6,000원, 몽마가렛 8,000원, 구문초 7,000원, 오공국화 2,800원, 아메리칸 블루 6,000원, 에렌지움 7,000원, 애니시다 3,000원, 하이트 후쿠사 2,000원, 덴트롱 2,000원, 등심북꽃 2,800원, 붉은 인동초 11,000원, 즈나 2,500원, 콩고 9,000원, 항오접 2,600원, 덩쿨 자스민 2,700원, 황금 사철 2,800원, 은사철 3,800원, 꽃무릎 3,800원, 황금 접합 9,000원, 사계국 3,000원, 구피아 3,000원, 비부추 3,000원, 금화 9,000원, 닭간의 베랭이 3,000원, 아기벨 2,500원, 제라늄 5,000원, 너도부추 2,500원, 양꼬리 7,000원, 아기벨코 3,500원, 디기탈리스 9,000원, 11,000원, 에데 7,000원, 이긴 이 7,000원, 카틀레아 12,000원, 무늬 막실라리아 14,000원, 황금 오렌지나 18,000원, 샬롯 16,000원, 하이트 골드 쌍대 13,000원, 파리칸 사스 32,000원, 스노우 사파이어 4,500원, 연인초 9,000원, 스파트 필름 7,500원, 하이트 캄파놀라 7,000원, 아주가 7,000원, 핑크 가우라 2,800원, 향 베고니아 12,000원, 큰꽃 고급 장미 42,000원, 청 우아리 28,000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애풍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화는 애풍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판매방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